일동들이 왔어서 일장 성령으로 금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 온몸과 마음을 하시오니 시험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전조하렵니다. 생각하임을 주관하사 주님께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장 성가 합장합시다. 천지에 주제 여호와여 세계 만민을 구원하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은총을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 참으신 그 사랑 완전히 이것이네 진리의 영이신 성신의 인도를 바랍니다 다스려 신령한 사람을 완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완전한 삶이게 한없는 영광을 올립니다 한랑과 재앙이 부딪혀 온데도 감사와 영광을 올리라 아멘 일동 착석하셔서 감사 찬송 73장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조물주 여호와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게 나리신 없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찬송을 조물주 여호와 올립니다 승리의 찬송을 올리게 하소서 재앙에 저주는 물러가리 오호의 풍성아 열매를 주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축복을 넘치게 주시어 새 시대에 왕권을
축복을 영원히 받아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뱀한테 속아서 영에게 끌려다녔나이다. 이제 주님이 우리 인도자 명령자 생명의 빛으로 성령대로 오셔서 복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금년에도 주셨나이다. 오늘 수장절로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정성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남은 여생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에서 쓰임받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질적 진노 자식이라 쓰지 못하게 폐역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서 복을 주시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의가 없고 공로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나이다. 다 머리서 발까지 상한 것밖에 없고 맨마저 터진 것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집에 사탄이가 공격해서 다 무너졌지만은 뿌리를 뽑지 않고 다시 싹이 나고 순이 나게 해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포도나무, 새 시대를 이룬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뭐뭐 된다고 스가랴 4장의 감람나무 같이 기름이 바른다 했나이다. 인간의 힘이 필요 없고 쓸모가 없나이다. 오늘 감사드릴 조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3대 절기로 복을 주시되 이미 두 가지 복을 받았나이다. 이제 마지막 이 몸이 공동모자하지 않고 엘리야까지 구름 타고 갈 수 있는 변화체 복을 주시되 오늘 오곡백화를 우리가 먹고 감사드리면서 이 열매를 보고 나도 이와 같이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성경대로 애굽땅 중앙재단 오대강국대 세운 74년 924재단 온 세계 사람이 아직 모르지만은 선구자는 알고 있나이다. 오늘도 중앙재단을 중심해서 모든 기둥들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식구들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병들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불쌍히 내게 주시고 아버지 죄를 범했을 자도 용서해 주시고 고쳐서 새 시대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을 찾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만 치봅시다.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이 땅에 기쁨이 행복이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뱀이가 입심이 신지 거짓말로 에덴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지기 관리 소장이 뱀한테 쓰러졌습니다. 그래 그 몸에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모두가 용의 바람에 끌려다니면서 다 날아갔습니다. 6천년 동안 하늘로 간 사람 두 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 어디 가서요? 뱀이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뱀의 종은 아니죠? 자유 얻었어요? 해방받았어요? 그럼 나는 뱀의 종기도 항상 혼돈을 봐요. 근데 사실은 뱀의 종이요. 마음대로 못하잖아. 전도도 못하고. 마음이 헷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동이 돼서 감사한데 집에 가면 싹 돌아가서 밴데기 속가치고만 완전히 딴 사람이야.
얼굴 봄, 얼굴 봄 다, 여러분 자신의 거울 보세요. 눈동자가 바로 박혔는지 돌아갔는지. 멀리 볼 거 없어요. 남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잖아요. 하나님 내 눈이 정상입니까? 왜 내가 이 말 할게요? 우리 대표 종이요. 얼마나 용이 입을 벌렸는지요. 한 번은 요 밤에 잠자고 아침에 거울 보니까 눈이 완전히 돌아갔더래요. 얼굴이 막 이상하다고 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흔적을 남긴 거예요. 모세도 돌아가고 아담도 돌아가고 뱀이 불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죄 짓죠? 죄 안 짓다면 거짓말쟁이요. 죄 짓고도 못 깨달아. 그 얼마나 이중성이 있습니까? 그 이중관첩이에요. 이중관첩. 예? 죄 짓고도 안 짓다면 이중관첩이에요. 자 이제 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복 받는 길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입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성경 약속이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인데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를 어떻게 썼느냐? 성령께서 모세의 손을 빌린 것이 그 대필했습니다. 그 대언자다.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땅에서 하나님 창조를 써라 하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태초. 그 태초는 창조 태초지 영원전의 태초가 아닙니다. 태초가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영원전 태초 예수님의 족보고 창세기 1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요. 그래서 며칠 만에 공사 끝났어요. 네? 6일 만에. 그 깨공사 큽니다. 6일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착착 하면 되는데, 그 6일 걸려서요. 예? 잘 만들었죠? 근데 뱀이가 옆에 있다가, 내가 이걸 잡아먹이다. 그래서 동산지기, 남자는 안 되겠으니까 여자를 찾아와서 속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절기 오지 말라 했어요. 남자만. 이거 남자만 했죠? 좀 기분 나쁘다. 당연하지. 여자가 먼저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너는 3대지게 못 지킨다. 그 여자도 헛되게 봤다니까요. 다 가서 옆에 따라서 가지고. 여자잖아. 이거 본문 봐요. 응? 17절에 다 같이 시작.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내라. 남자 여자요. 여반에 이게 뭐니까 본문이. 그 남자요. 아니잖아. 그래 가라 말이야. 맞기도 못 알았네. 하나님이 남자만 상대했대. 왜 여자를 아담 도와주러 갈비 만드니 아담을 망치버렸으니까 여자는 인간도 아니다. 그지 여자다. 응? 원뜻이 창조뜻이. 그러면 여자가 옆에 불쌍하잖아. 일은 내가 저지르는데 저기도 못 치니까 할 수 없이 남자한테 가서 붙잡아야지. 그래서 남자 대표가 예수인데 예수의 여자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그럼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너는 아담 너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가지고 한 가정을 한 몸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그림자 아담을 놓고 진짜 아담은 예수란 말이에요. 자, 흙으로 만든 아담은 부모가 있어요? 뭘 보니 없어? 배꼽이 없어. 배꼽이 필요 없어. 여 배꼽 있죠? 한번 봅시다. 배꼽 있나? 혹시 배꼽이 날라갈라 있나? 뭐, 틀림없이 옷을 입어도 배꼽은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탯줄이겠다, 탯줄. 근데 아담은 저절로 안 먹었어요. 응? 흙으로 만들고 확 부리겠구만. 이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은 저지 왜 안 먹었어요? 저절 왜 안 먹었어? 하나님 저지 없어.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육체 저지 없단 말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제축해 이사야 55장에 포도 저절 말씀이 저지란 말이죠. 그 첫 아담은 부모가 없으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예수님이 와서 할 것을 미리 4천 후에 내 아들 예수가 예수님 와서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예수가 누구보고 아버지 했어요?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 내 안에 계시죠? 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죠? 아버지나 똑같지요? 그래, 같아. 근데 저쪽 가서는 아버지 내가 더 높으지요? 어, 높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언제는 갔다 캐다가, 언제는 또 높다 가다가. 여러분, 성신 받으면 이해가 돼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을 받아야죠? 그 두 가지는 받았어요. 뭐 받았는데? 유월절 무교병을 먹었다. 누룩 없는 떡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유월절 양, 무교절. 누룩 안 엮고 발효 안 된 떡. 그 무교병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밀농사 지어서 송칼국수 만들 때 그 칼로 썰다가 끝에 꼬리 죽게. 꼬리. 국수 꼬리. 그 꼬리를 불에 구우면요. 그것이 좀 빵그레게 이게 굽히면서 맛은 없어도 배고프게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치마부 엄마 꼬리 줘, 나 줘, 나 줘. 형제가 싸웁니다. 서로 들려. 그래서 구워가지고 먹어요. 그게 유대 나라가 정월 14일 날 먹는 무교병입니다. 밀가루. 전혀 아무든지 물만 반죽해서 구우는 거예요. 예수는 섞이면 안 돼. 순 말씀이야. 이 빵집에 파는 빵은요, 전부 이스트여가지고 설탕 넣고 달싹하게 만들잖아요. 부풀게 맛있게. 예수님은 부푼 게 아니야. 순수한 100% 말씀이야. 그래서 무교병은, 무교절은 예수님의 유월절 정월 14일 날이고, 두 번째는 16절 맥추감사절, 맥추절 지키라. 이 맥자가, 맥주는 알죠? 맥주 자서 와서? 맥주가 뭐예요? 보리술. 보리로. 보리로 술을 만들어. 감주도 자서 봐서? 어, 감주는 쌀로 만들어. 예, 맥추절은 보리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내가 성신 줄게. 그래서 모세로부터 1500년을 보리 딸 흔들어서 며칠 흔들어. 일주일에 7번, 7, 7은 49. 그래서 오순절이 50일째 성신 오는 거예요. 그 해마다 이 제사장요, 이 예배에 집례하는 제사장은 중노동입니다. 보리단을 가져오면은 50일을 흔들어야 돼. 밤낮으로. 여러분 그냥 맨손 들고 밤낮 흔들면 한 이틀 흔들겠어요. 이틀. 에이고 두 시간 흔들면 발이 쏙 빠지는구만. 아, 이거 그래서 교대로 흔들어 그대로. 그래서 1500이 지켜다가 비로소 성신 오시니까 자동캐스로 가만히서도 흔들려. 이제 성신이. 그래서 성신 바람 불으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뭐 그렇게 애를 달고 1500년 기다립니까? 야 법이야 법. 율법이야. 율 법률자입니다. 법 법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정치는 좀 이상한 것도 경찰은 뭐고 검찰은 뭐야? 서로가 저거 잡아다 싸워. 이 잘못해서 근본이 그 콘쳐야 돼. 법이 한 개통이 되지, 두 개통이 돼서, 어? 서로가 막 물고 먹고, 또, 그, 나라 망신이요. 또, 아무도 또 나와서 싸움을 말리지는 못해. 그게 총재가 나와서, 너 정신 차려, 둘 다 죽여, 이렇게, 감옥에 있더라고. 예? 뭐, 한참 잘못된 거 지금요. 왜? 이 땅의 법은 다 불법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말한 거짓말이요. 성경만 진리요. 오늘 신학자들이 전부 신신하게 된 것은 성경 밖에 토를 달아 자꾸 토를 달아 대지도 않은 인간이 예? 그래서 20세기 종말에 모든 종교인들은 다 가짜요 거짓선지요 그 참선지는 누구냐 하면요 성경 본문이 참이야 본문대로 가야 되고 본문대로 읽으면 성신이 알려준다니까요 그 우리 재단은 애급당 주황재단인데 올 새벽에 단일 사장 읽어보니 난 자꾸 읽어도 새로워요. 12달이 딱 오잖아요. 12달. 그럼 7년이 지나가면 예수님 나라인데 7년이 언제부터 7년이 출발해. 그게 문제잖아요. 뭐 요즘 목사님들은 뭐 7년 대할라니 어떻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하면 모르지. 그럼 가짜야는 알면 못해. 역사가 문제지. 성경 아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해서 판검사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니 실패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이 없습니다. 모두 공동묘지가 성공입니까? 공동묘지가 성공이요 실패요?
저정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아무리 대통령도 죽을 가면 싫어. 다 임금도 제왕들도 전부 북망상천에 가서 울고 있다고 지금. 그 성공입니까? 아담의 실패가 모두가 실패가 당한 건데 그 성공이 뭐냐? 예수가 성공입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따라하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삼위일체죠. 그 세 분이 다 우리 절기가 돼요. 우리나라는 뭐 8.15 광복절, 뭐 개천절, 뭐 재현절, 어? 그 절기입니다. 우리 국민의. 근데 6.25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거 상쾌해야 됩니다. 6.25는 전쟁을 일으킨 공산당 때문에. 그 어디 이렇게 컴퓨터를 돌다 보니까요. 문재인이는 빨갱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빨갱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북한이 자꾸 뭐 노무현 따라가서 했는데, 그 안 되겠단 말이요.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기독교 연합심을 났는데, 주로 이제 순복음 교통의 최성규 목사. 그분이 아참 사가지고, 야, 우리 좌파는 지금 안 되겠지, 교인들이. 여러분 좌파 지금 안 되겠죠? 찍어? 찍기만 해봐라. 자, 좌파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파 찍어야지, 우파를. 공산당과 싸우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 타이틀이. 이게 귀신 소리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다. 예수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는 김일성이 하는 김일성이가. 인내천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홍익인간이다. 우리 한국은 홍익인간. 많은 사람과 유익을 끼친다. 근데 천도교 교령인 최덕신이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익제. 그 다음 천도교 교령이요. 이 두 분이 월북했어요. 월북. 북한 가서요. 남한이 싫다고. 그 귀신 들렸어요. 가서 하는 말이, 그, 최덕신이 제가 우리 경주체가 아닙니다. 이거, 저, 가오도체까지.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따라합시다. 과연, 김일성이는 하나님이다. 너는 미쳤다. 김일성이 하나님 미쳤죠? 그 말 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김일성 하나님하고 책을 썼어요. 그 북한에서 얼마나 대접 자리에서 빵 사다 주고, 김일성 높인다고. 응? 그 북한이 정말 김일성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북한이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귀신 들리면요. 귀신 편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예? 여기 월북 할 사람 있으니까 월북 할 사람 있어요? 네, 보내줄게요. 월급 안 해? 그 세치대 가겠어요? 어, 그럼 세치대 갑시다. 그럼 월북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것은 지금 공산당 북한의 헌법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 몇 문까지 있어요? 예? 그 모르지, 공판에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북한은 인민공화국입니다. 아주 차질이 많아요. 인민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요, 있어놨어요. 북한 헌법이 예, 3조가 이렇게 됐어요. 2009년도 4월 9일에 개정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헌법 제3조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로 고쳐놨어요. 그걸 그게 한국을 먹기 위해서 헌법이 우리는 사람 제일이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유국가로서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지. 예수가 먼저지. 북한은 기독교가 없습니다.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하는 이 사람 제일주라는 것은 이 지만은 씨가 이 자기 홈페이지 글을 올렸는데 문재인은 교조화된 빨갱이다. 요사이 문재인이 사람 중심이라 하는 말을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정치를 펴겠다. 사람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겠다. 사람 중심의 복지를 펴겠다는 등입니다. 이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 저는 총선 직전에 사람 중심을 외치는 자 빨갱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1억 7천만 원에 육박하는 광고를 32개나 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람 중심, 배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을 하는 자들이나 정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모든 회원, 지만은 홈페이지 회원들이 이를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총선 직전부터 지금까지 사람 중심 현수막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 걸려 있습니다. 시청, 구청, 군청, 구청 단위로 사람 중심의 현수막을 내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 아주 좋은 개념이라며 호의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빨리 차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지만은 씨가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요. 이건 군인 출신인데 뭐 지금 옆에 잡혀가서 발음을 하다가요. 문재인 보고는 뺄갱이라 하거든요. 그것도 고소하면 잡혀가야 돼요. 왜 뺄갱이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목숨 걸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애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석 감사절에 여러분이 죽자기가 좋아요? 알곡이 좋아요? 이 앞에 뭐 보여요? 배추 담포 갖다 놓고 무도 있고 여기도 감도 있고 이게 들리면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 그럼 이게 보긴 좋아요? 지금 가을이죠? 이거 작년 거 아닙니다. 금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기 종말에 6천년 종말에 이렇게 알맹이 되시라고. 그 추수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은 세상 신학이 아닙니다. 하늘 신학이 바로 왔습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선지서, 시편, 복음서, 계시록이 위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중앙재단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세상 신학이 아니고 하늘 스룹바벨 신학교 교단장이나 총회장이래. 나보고 총회장. 총회장 자격도 없는데 총회장.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도들 교회는 변질돼가지고 베드로요. 어느 신학 나왔어요? 성경에? 그냥 고기 잡다 끌려왔죠? 끌려왔어요. 근데 바울도 율법에 확실한 교훈을 가졌다가 그 못 쓰는 법이니까 예수님이 딱 택해서 불러서 십자가 도를 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전에 하던 거 다 배설물이다. 내가 전에 배운 거는 다 버린다. 가말리아 문화서 노마 시민급 바리새인 유대인 다 소용없더라. 나는 나서는 예수가 1등이다. 그래서 예수가 최고지 사람이 최고가 아니요. 사람은 전부 재등거리요. 그 이 정치인들은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자꾸 좋은 말 하지만요. 다 모순은 말입니다. 미혹받지 마세요. 예? 예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아들로 와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도 앉혀놓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예, 내가 실상을 말할게. 아직도 실상을 말 안 한 게 있어요. 너무 하늘의 비밀이 커서 내가 다 말하면 너가 자빠지거든. 그래, 차례차례 한 가지씩 가르쳐줄게. 그럼 말씀하세요. 실상을 말하노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이 앞으로 뭘 하는지. 왜 이 말을 사시는지. 내가 하늘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십자가 죽고 간단 말이죠. 내가 가면은 나보다가 더 좋은 선생님이 오셔. 다른 보혜사가. 그분이 와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해. 예수님 어디 헬라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까? 여기 유다가 싫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 가지 마세요. 베드로가 가지 마세요. 왜? 하늘 신학을 모르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유대민족이 노마의 속국인데 해방시켜줘야 되지. 어디로 가십니까? 아, 예수 손만 들면 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병이 막 마귀가 도망가는데 능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간단 말입니까? 내가 가야 너희가 살판 나는 거야. 이게 오순절 역사입니다. 예수는 유월절 역사입니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 올라가시고 며칠 있다가 며칠 졸다가 성령 와서요? 10일? 10일 또 못 견뎌서 졸아? 10일이 그렇게 길어? 근데 사실 베드로한테는 울었어요. 금식했어요. 성신 받으려고. 행전 1장, 2장 그렇죠?
그때 몇 명 모였어? 120명. 우리도 120명. 여기 오신 분이 120명이에요. 선구자가 120명이 초막절도 오순절 120명, 유월절은 1명. 응? 초막절도 120명, 오순절도 120명이 왜? 아마 12제자, 12지파 그런가 봐. 그래서 성경 오셨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할 때요. 율법의 죄는 뭐 십계명이 죄고 뭐 율례가 죄고 무슨 엄청 613가지 우리 죄를 조문을 쓰면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헌법을. 근데 사실은 성경 보고 만든 거예요. 육법전서, 육법전서. 그 성경에 근거를 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율법은 엄하게 다스립니다. 죄를 범하면은 돌로 때 죽여.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니 다 죽을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다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할 때는 율법을 안 씁니다, 이제는요. 율법으로 다스리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율법을 폐기시키고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님이. 잘 모르신가 봐. 예수님이 성신 보낸 거는 뭐가 죄라고요? 응? 어? 어? 십자가 죽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그럼 믿어요? 그럼 의인입니다. 아, 네가 의인이요? 의인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의인 됐잖아. 그래, 예수 밖에는 없네. 제 시킨 짓거든.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럼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네 근본을 아는데 네가 죄 안 지고 살겠어? 내가 선악과 물건인데? 여러분 죄 안 지고 못 사죠? 신경이 안 내고 사나? 욕심이 꽉 찼는데 욕심 안 나오나? 혈기가 안 나오나? 시기 질투 안 나오나? 눈이 안 돌아가느냐? 여러분 눈 돌아가죠? 그 나이가 마르면 이제 눈이 작아집니다. 많이 돌아가가지고. 어린애 눈이 동그랗잖아. 크잖아요. 늙은 사람은 눈이 쪽지해져서 다 붙어버렸어. 하도 돌아가가지고. 그 죽을 때는 감고 죽어. 그렇죠? 눈 뜨고 죽은 사람 없어요. 다 감고 죽어요. 그 인간이 그런 건데, 이렇게 기댕이다가 또 이렇게 지팡이 땅에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 70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은 야, 그 고생하지 말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해야 되겠죠. 그 절기 지키라면 지키는 것이지. 자,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법이 바뀌어져서 율법에서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이냐? 예수가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공의다. 안 죽고 안 가면 공의가 없어요. 이 땅에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는 분명히 고통 십자가 지고 가셔야 돼. 그래서 겟세마네 거쳐서 고고다로 갔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뭐지 어린 양이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요. 그분이 가서 50일 만에 성신 보냈다. 부활하고 50일이요. 금요일날 죽고 일요일날 부활하고 77절 지나고 50일째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심판은 뭐냐? 성령이 심판에 대해 증거하는데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용인데 막인데 성령 오시면은 이제는 성령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지배하던 마귀 용이 이 악한 사상이 성령의 불의길을 밟는다. 그래서 성신 받으면 죄를 조금 지어. 만날 10개 지었다가 8개 지었다가 그 다음에 한 달쯤에 7개 지고 그 초막지나면 다 안 지어. 다 고쳐줘. 다듬어져. 악한 사람이 의롭게 다듬어져. 그 신앙은요. 금방 열심히 그 의인이 아니고 중생, 장성, 성결, 역사. 어떻게 저 금년에 좀 자라나는 것 같아요. 도망가졌어요. 네? 1년 동안 컸는데 좀 컸는 것 같아요. 만날 그 모양이야. 싹이 노랗다. 그거는 성신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초막길에 뿌리를 뽑아야 돼. 그게 폐역을 고쳐주는 것이 우리 몸의 개조고에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재질만 꽉 찼습니까? 마음에? 그 죄를 짓긴 짓는데 약해 넘어졌어요. 고의 집에 시간을 몇 시에 재질자 몇 시에 도둑질한다 그 있습니까? 예? 가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집어넣는 게 도둑질이지. 남의 걸 남의 거 가져가는 도둑놈이에요. 그게 고의가 아니에요.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마음의 도적이 밖에 나온 거예요. 날 때부터 애는요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안 합니다. 손이 이렇게
산, 이 세상 다 내 거야. 그 죽을 때는요, 이렇게 꼭 묶고 있잖아요. 못 가져가라고. 손발 묶고, 다시는 가져가지 말라고. 그 노인들은요, 나이 많으면 이렇게, 그냥, 난 욕심 없다, 이렇게. 근데 마음의 뿌리를 뽑질 못해요. 아무리 절에 가서 목 닥쳐도요, 그건 도둑놈입니다. 절에 중도 다 도둑놈이고 죄인입니다. 서울에 나오면요, 돼지고기 사 먹고요. 도박하고 가서. 중도 도박한다고. 그 자폐가 자기도 고발했잖아. 그 아담 후손은 모든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모두가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사는 길은 오늘 율법에서 출애굽기 23장에 수장을 지키면은 너 육체를 내가 변화시켜 준다. 그 따라 합시다. 무교절은 영원구원, 맥추절은 성령강림, 수장절은 강건역사. 그래서 몸이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그 예언서에 이루어진 것은 사복음서가 나갔어요. 율법에서 시편의 예언서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복음서는 유월절 사건이고 사도행전부터 유타절까지는 오순절 사건이고 아직 율법이나 시편 예언서에서 아직도 이루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수장절. 수장절은 재림 공중 재림할 때에 첫 열매 14만 4천 명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만나요. 그게 초막절 열매요. 예? 그 예수님은 유월절 열매지요. 그래서 고전 15장에 보면요. 20절에 부활의 천열매는 예수님이다. 믿어요? 부활의 천열매요. 이 지구에서 예수만 부활의 천열매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사도단체인데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사도가 우리는 성령의 천열매 이렇게 했어요. 그가 율법에 살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예수가 부활의 천년에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천년매가 2000년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성, 충성, 인내, 절제, 성령 열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은 상급들이에요. 이 땅에 성령 열매 있다고 대접 안 해줘요. 이건 마귀 세상이에요. 이건 다른 나라요. 우리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용의 세상이에요. 이 땅에 가진 것이 다 용의 것인데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남의 용만 좋게 하는 거죠. 돈 많이 부자했죠. 그 용의 돈이에요. 갈 때는 빈손 들고 세상 만사 살피니 참어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부자가 누구요? 미국의 록펠러 가정? 그 죽으면 그는 공동보지 안 가요? 돈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 말씀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만 줬어요. 일용할 양식. 그 외에는 다 남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올적, 만약에 올적 중단하면 뭐 가져가겠어요? 통장 가져가, 통장? 어? 통장 가져가, 은행 돈 찾아 가져가? 뭐 땅속에 뭐, 은행, 땅속에 뭐, 수박이 있어, 뭐 있어, 마트가 있어. 어?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알고 살아. 정신 차리고. 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 날에 괴로우면 그 날에 족하다는 예수님 말씀.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 이건 다 이방 사람 마귀가 하는 거고,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이 좋게. 그래서 모세 총회에, 우리 그림자인데, 만나를 며칠 분 줬어요. 1일분 중에. 일당만 주는 거예요. 그 선악과 속에 있으니까, 내일 안 주면 자식 걱정이 돼가지고, 2일분을 모아놨단 말, 만나를. 근데, 구더기가 말이요. 참, 구더기가 지혜가 많아, 구더기가. 구더기가 와서, 그 만나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안식일을 안 주거든요. 일 안 하니까 하나님 안식일 양식 안 줍니다. 그 토요일 날 안식일까지 이틀분을 모아놔도요. 구더기도 안식을 잘 하더라고요. 안 먹어. 그래서 인간이 구더기만 못해요. 안식일 때 모르고. 안식일 모르는 사람은 구더기만 못하나? 왜? 안식일도 구더기 하잖아. 아니, 말이 바꿔됐네. 구더기도 안식일 하잖아. 따라해. 구더기도 안식일 하는데 소위 인간이 안식일 모르면 그게 인간이요? 구더기지.
예? 네? 날이 많지만은 365일이 안식일이 52번이요. 52번 복받아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 우리는 만날 안식은 좋겠다. 360 복받게. 하나님이 그럼 너 육체가 살려면 일용을 하시 얻어있는 일하고 6일 일하고 안식일은 24시간 하나님 날이니까 복받아 가라고. 여러분 복이 뭐요? 영생이 복이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복이지 죽는 게 복이 아니요. 그 여러분 영생 하실래요? 같이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뭘 얻어? 영생. 마귀는 사망. 예수님은 영생. 근본. 복의 근원. 근데 예수님 당시 3년 계셨는데, 3년을 공생활로 전도했는데요. 30년은 사생활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고. 친구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데 병이 들어 죽었어요. 아주 사랑하는 친구인데. 근데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아파요. 빨리 와서 기도해요. 신방하세요. 알아타고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기다려.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 죽고 4일 만에 찾아왔어요. 그, 누이 동생들이 원망해. 예수님! 죽었어요! 알어. 왜 늦게 옵니까? 이 죽음이 아니고 영광 나타낼 죽음이야. 내 영광 나타내려고. 어딨노? 장사 지냈지요? 가보자. 갈 거 없어요. 이미 송장 다 썩어. 냄새나요. 응? 냄새나요. 4일 되면 냄새납니다. 그래, 보통 3일장. 3일 하면 벌써 썩을 물이나. 송장 물이나. 근데 그때 우리는 평토장 땅에 묻지만 유대나라는 무덤이 돌무덤이요. 가족무덤이요. 그냥 시체 집어넣어버려요. 문 열고 집어넣고 또 닫아놓고. 아버지 닫아놓고 아들 또 죽고요. 손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근데 나서고 죽었어. 4일 됐어. 예수님이 울었어요. 아버지, 죽었어요. 아람이 죽었어요. 내 친구 나사로 죽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나를 보낸 목적은 죽음을 없애게 보냈으니까 내 기도 들으세요. 기도 마치고 나사로야 왜 그 들어 누워서 나와 나와 나사로 나와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하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일은 말씀하시고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문 열어. 그 동네 사람이 문 열었어요. 무덤 문을 열었어요. 그 송장이 있어요. 야 나와. 그 송장에 떡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않네. 송장이 나왔다니까요. 그 죽어서 살았어요. 살았어. 그 수의를 막 수건 막 풀어줘. 풀어줘. 그 4일 굶어지게 배고프지 빨리 밥 줘. 이렇게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살아. 무릇 살아서 믿는 구의사제단은 영원히 안 죽어. 아까 우리 시편 160, 36장 교대했지요. 그 끝에 한마디 해야 돼요. 푸틴을 죽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결론이요. 그게 애굽을 치고 모든 왕들을 막 치고 가나안 일곱 왕들을 치고 하는 하나님 감사했죠. 근데 그 끝에 우리는 러시아를 뒤집었고 푸틴을 죽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영성의 아수르만 하는 거예요. 그 3대절기 안 통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3대절기 모릅니다. 밥 먹고 일하고 돈 버는 것밖에 몰라. 그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도 내고 도망가고. 예? 이게 인간의 생활입니까? 남을 괴롭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눈물을 빼게 하고 그게 사람이냐고요. 예? 아 사자 같으면 염소 잡아먹고 양자 먹죠. 양이 울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되겠네 이 말이요. 여러분 사람 살릴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건색이 있어요? 무게가 있냐고요? 사람 살리는 건색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준다 했는데. 그 남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대표로. 아버지의 내용은 받아주세요. 나는 죽어도 사시니까. 나는 죽어도 살 수 있으니까. 나를 대신 죽이시고 내 동생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대속의 죽음입니다. 근데 세상 가는들은 십자가 죽음을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십자가 도를 증거합니다. 고전 1장 18절에 따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장에 가서는 세상 간원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알았다면 죽이겠느냐. 몰라서 죽겠잖아.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비밀을 감췄다. 그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택한 사람은 알지. 불택한 사람은 십자가가 흘려 넘어집니다. 예? 교회 앞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만날 새벽에 종치고 울면요. 저것들은 무슨 죄를 지가지고 제 새벽마다 잠도 못 자고 울고 울고 야단치네. 그거는 지는 죄가 더 많아서 지 죄를 모르고. 우리 시골 동네에 나도 우리가 또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고신 장로교 합동했던 고신에 갔단 말이요. 그 순교자 편이거든. 일제 시대 때 옥중성도도 고려 신학이 그런 신학이요. 그 경상북도 의성에 그 상골장에도 고신 교회가 들어왔어요. 전사과 전투할 때 아, 그 맞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교회가 언덕이 있는데 언덕 밑에 바로 우리 지방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이 6.25 때 군대 갔다서 상위 군인이 됐어요. 눈이 하나 없어지고 저 사람 몸이 이상해. 근데 우리가 종이 없으니까요. 6.25 때 그 큰 대포, 박격포, 대포 껍데기를 반에 잘라가지고 종을 했어요. 그 소리가 굉장히 고음입니다. 쨍쨍합니다. 그 새벽에 말이요. 4시 되면 막 그 조그만한 동네지만 한 30, 40호 사는데 종을 칩니다. 치면 그 언덕 밑에 있는 그 집이요. 막 쫓아올라와요. 임책이 너 미쳤어. 왜 새벽에 종 치냐고. 그래 왜 그렇게 장가 가서 애를 낳는데 내가 저 먹다가 조금씩 탁 놀다 이렇게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종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좀 작게 쳤어요. 땡땡땡 작게 쳤어요. 왜? 그 사람 자꾸 올라오면 귀찮잖아. 그것이 머리에 입력이 돼요. 그 요즘은 교회 종 없어요. 왜? 저 꼬지 탁 놓는다고 앉아있네. 체인별, 새벽에, 딱딱딱, 노래. 그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근데 니가 알아서 오라, 이게. 우리에게도 종이 없지요. 4시 25 오라. 안 오면 집에서 인터넷 들으라. 오늘 아침에 또, 내 핸드폰은 보통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핸드폰 들어요. 문자가요. 미국에서 문자 오는 사람 손 들어봐. 미국에서 와요? 누군데? 아들이? 야, 그것도 기술이 있네. 나는 한국만 문자가 들잖아. 외국에도 문자가 집중하지. 나는 미국 문자 못 보내, 답을 못 보냅니다. 방법을 몰라가지고. 또 물어보기 창피하게 해서. 그래, 덮어놔도 받기만 합니다. 근데 미국의 목사님이, 저번에는, 목사님, 하늘 신학입니다. 목사님 같이 설가서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한국에 다 신학을 공부했고 다 소수했지만은 에스겔 37장에도 설교를 목사님 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몰라서 못한다는 거요. 그 나는 미국 사람 다 떨어져서 혼자 다 온다는 거냐? 혼자 따라온다는 거요. 그 목사 열매 하나 맺었잖아요. 응? 그 오늘도 다니엘 4장 했는데 확실한데 12다리! 확실하다는 거요. 12다리 뭔데요? 12다리 뭐야? 다니엘서 왕이 꿈꾸고 해석을 해주고 12달 만에 7년이 출발했다. 한일회가. 그 전사년만 뭐 후사년 알아도요. 예? 이 다니엘 4장 보려면 이제 출발지를 몰라요. 시다가 끝이 있는데 세상에는 출발할 끝이 나오잖아. 정오 24일날 1260일. 그걸 아는 제대로 하나. 그게 어떤 중앙재단이지. 알았어요? 그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요. 세계 하나밖에 없는 5대강 세운 중앙체도 와 계신다고요. 그 일단 왔다면요. 정신을 차려서 잘 들어요. 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배도 감사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복을 많이 받아가란 말이죠. 응? 여러분 복은 좀 막 가면 막 끝 담아 가는 거예요. 그 조금 담으면 조금하고 많이 담으라고요.
그 복을 달면요, 자루를 비워야 돼. 텅 비우고 막 담아. 담아가지고 당신 거 만들어 말이죠. 그러면 수장제는 뭐냐? 거둬서 감춘는다. 거둘 수 감출장인데, 1년 농사 지었으니 가을에 거둬들여. 고구마도 거두고, 콩도 거두고, 팥도 거두고, 쌀도 거두고, 거둬들여, 무도 거두고, 절약했다가 1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아까 계시를 말씀하다 그만뒀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위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모릅니다. 신학이란 것은요, 사도신학입니다. 이날까지는. 그 모세신학 끝났습니다. 세례요한까지 안 씁니다. 그 율법은 끝났고, 사도신학은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 도는 영혼군만 하면 끝났고, 이제 신학은 예언신학입니다. 다시 예언입니다. 이 다시 예언은 세상에 없습니다. 위에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예, 종을 보내야 이걸 설교하지. 하나님 안 보낸 종은 이거 뚜껑도 못 댑니다. 구의사 아는 사람 있습니까? 구의사. 학교에서 압니까? 수르바 인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은 14만 4천만 들고 나갈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수장절이란 말이요. 이번에 거두어서 드리면요. 영원히 하나님 곳간에서 알고 오게 되는 거요. 그 인간 힘부르는군 안 돼요. 서그라 사단같이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요. 눈 깜짝새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성신받고 하루에 5천명 3천명을 막 해결시키는 거예요. 성령 역사기 베드로 지가 뭐 합니까? 베드로가 힘이 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마인에 같이 뭐해서 장창만 걸지만 응? 죽어도 안 갔다면 그만 걸지만 가더라. 나 여러 사람 만나보지만요. 별별 사람 다 했어요. 목사님 나는 늙어서 역사 못해요. 응, 맞지. 늙어서 못하지. 목사님 나는 못생겨서 못해요. 네 이주일 동생이라고 막. 난 힘 없어서 못해요. 맞다. 나는 무식해서 못해요. 맞다. 나는 돈 없어도 못해요. 그것도 맞다. 근데 전부 맞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게. 너는 못해. 너는 못해. 아무도 못해. 여호와의 신이 하시지. 신이 오면요. 경각간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잖아. 헤세기야 기도할 때. 하늘에 신이 내려때리니까요. 아수르 군대 송장대군. 그 역사 우리 역사를 말이에요. 그래서 푸틴이가 무너진 것은 이미 75년 7월 15일에 소마키나 망했고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 붉은 급을 꺾어버렸는데 아직 눈으로 못 봤지. 그 오면 망한다는 거죠. 11 한란에서. 그 내년쯤 몸 좋겠죠? 그 내년에 WCC가 10월달 하는데 아무도 그 다음 해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가 또 WA가 오는데 이것이 서울에 오거든요. 그 내년 지나고 한 해 더 기다려. 그러면 2년도 못 기다렸어? 2년 못 기다렸어? 2년 기다리다 또 내가 봐도 여러분도 알지만은 앞에서 보면요 큰 걱정이요 다 80 노인들을 앉아가지고 동방의 역사 강한 하나님이 하나님 다 들으셨죠? 역사 강하답니다. 그게 참 걱정이 되긴 돼요. 우리 예표시 때는요 늙은이 없었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요 청년들이요. 나도 청년이지만은 그 이제 와서 일단 늙은이만 다 모였어. 왜? 앞에 가는 사람이 늙으니까 늙으니까 늙어서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율법은 예수님이 걸머졌고 십자가도 걸머졌고 은혜도 값없이 줬고 나머지는 수장길만 남았다 그 말이죠. 그 계시록에 14장에 시온산에 예수님이 섰어요. 만왕의 왕으로. 뭐 하라느냐? 아마겟돈 전쟁하러 왔어요. 근데 신부를 데려왔어요. 그 신부가 두 가지 종류인데 순교자 신부는 놔두고 변화성금 데려왔어요. 왜? 몸이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그게 육체로 왔단 말이요. 육체가 안 썩었으니까. 순교자는 썩었잖아요. 그렇게 데려와서 아마겟돈 치고 그 다음에 천년시대는 순교자도 같이 신부가 되지요. 그런데 천년마다 했어요.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수장절 열매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올 때에 감람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감람산 오십니다. 예? 그런데 거룩한 자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만왕으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 했어요. 14장 16절에 스가랴서 그게 모든 예언서에 남은 것은 초막절의 사건만 남아있지 유월절 오순절은 다 이루어졌어요. 빠져나갔어요. 그 남은 건 초막절 사건. 이 양식 먹어야 여러분이 세상 불탈 때 보호받고 남이 죽을 때 안 죽고 복을 받아요. 복받길 원하시죠? 근데 마귀란 놈은요.
복도 아닌 걸 복이라 해. 심청이가 지금 물에 빠져 가는데, 심청이가 지금 공양배 상백상 받고 이제 아버지 눈뜨라고 가는데, 심청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이시여, 우리 아버지께 복을 점재 주세요. 수북이 다 남자를 채워주세요. 심청이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 위에 죽을 사람이 있어요? 심청이가 사람이 있냐고요, 딸. 여러분, 딸이, 아버지 위에서 죽을 딸이 있냐고, 지금 세상에? 없지요? 아버지 긁어 먹지. 아버지 눈 떠났고, 딸이 목숨 바치고, 쌀 300가니 팔려가는 그런 딸이 있겠냐고요. 그리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 살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계셔. 우리 영생 복 받으라고요. 그 예수님이 모세에게 받았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받았어. 그럼 이 절기를 지키면은 여기 세 가지 복을 줘요. 세 가지 복. 자, 보면 보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는 농사 안 지어도 매 쌀 먹고 살잖아요. 도지 살아도 매 시골서 농사 오곡백한을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왜 오곡백한을 이렇게 하나님께 저기 지키냐? 너희들이 내 음식이 되라, 내 양식이 되라.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하라. 너희들 죽지 말고 나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러면은 특별 자연 계시에서 갖춰줘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오곡백화가 땅에서 나온다. 그럼 너희들도 쭉적이 되지 말고, 가라지 되지 말고, 잡초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달라는 거죠. 그게 자연 계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 본문 그대로 위에서 말씀이 내려왔어요. 이 성경은 사람이 해석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뭔지. 비밀이에요. 봉안책이에요, 봉안책. 그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종에게 말려줍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은 뭐요? 따라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면 율법의 선지는 모세입니다. 언약의 대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둘러선 모든 엘리야나 이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좀 예수님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선지자는 환난 시대는 수르바벨을 점을 찍었습니다.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맺겠습니다. 그 수르바벨이가요 70년 맞고 돌아왔어요. 고레스 명령에 고국에 귀국했다고 귀국했어요. 고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악한 무화과들이 덤벼듭니다. 에스라 사장에 우리도 유대인인데 성전 같이 짓자고. 그게 수르바벨이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연대를 안 믿잖아. 너희는 좋은 무화과 아니잖아. 너희는 죄를 해결 안 하잖아. 너희는 애기도 갔다 왔잖아. 너희는 아수르 갔다 왔잖아. 너희는 유대인이지만은 너는 성전 방마당이야. 안 돼 하니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참소했어요. 오늘도 같은 교인이지만은 사상이 예수 안 믿는 교인이 많아요. 예수 없는 교인이. 그 사람도 우리 교인을 안 받아줍니다. 다 잘려나갑니다. 사상이 안 맞아요.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타협하면 역사가 없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건세로다. 지금 농촌에 추수했어요? 박산 장모님 나락 됐어요? 다 됐어. 그럼 들에 나락 없겠네요? 없지요? 근데 추수 안 한 사람 있잖아. 만약 그 집 사람이 죽었다. 농사지다 죽었다. 나락이 썩어도 손 안 되거든요. 그거는 농사 지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논밭에 곡식이었다면 예수 걷어들이는데 예수님이 못쓸 건 안 걷어들인다고요. 반쪽거리. 예? 못 쓸 거는. 그러니까 이 성전 방마당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많지만은 못 쓰는 교회가 많어. 어떤 교회야? 프리메이슨 교회. 하나님 버리고 귀신 따라가. 누수퍼 하나님 오세요. 이거. 카메라. 이봐. 누수퍼. 이 사랑의 교회 새벽기도 강사가 박목사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 오늘 아침에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그 지웠더라고요. 왜? 본인이 지워달라고 요청해서 지웠다 이렇게. 근데 내가 네 지우기 전에 벌써 복사해놨지. 응? 복사해놨어. 응? 그러니까도 이것들이 나오다가 자꾸 사람들이 막 이상하니까 지우는 거, 숨는 거예요. 뱀대가 나와도 쏙 쏴버렸어. 뱀대가. 응? 여러분, 알곡 되세요. 주인이 기뻐하는 알곡. 농부는요, 길가가다 콩이 떠졌잖아. 추소갑니다. 콩 타자 가면 콩이 뛰어나가요, 바깥으로. 다 주워요. 다 주워도 바가지 반 것 안 돼. 그래도 알곡은 주워. 근데 밥을 한 마리 해가지고 나그네 줘요. 그건 안 아까운데, 콩 떨어진 건 주워야 돼. 그게 농부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알곡이 되면요, 하나 안 버린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알곡은 한 알도 안 버리고 다 찾아온대요. 알곡 손 들어봐요. 내가 알곡인지 모르겠네. 알곡은 말씀 사랑하고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돼. 하나님이 수장절 먹으라, 오순절 먹으라, 어? 또 유월절 먹으라 하면요, 때를 따라 받아 먹어야 돼. 그 유대인들은 양 잡아서 피 바르고 고기 먹어도 예수 유월절을 안 믿더라고요. 그래 버렸어요. 그 오순절도 없어요. 근데 표면적인 절기는 해요. 추수감사절 지키고, 어? 맥주감사 지키고, 정월 14일 양 잡아 먹고 피 발라요. 근데 예수가 없는 교회라, 그게 유대교회예요. 망할 교회요. 귀신 교회요. 그 예수님은 뭐 바깥이겠어요. 본명 이스라엘이라는 지부속 이면적 이스라엘로 세계 동서에서 뭐 불러왔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요. 체험적인 예수. 저 예수 믿고 성신받고 감동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 따라갈 거 걱정이 돼야 돼요. 그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닮아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시집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새마포 만들어 올까? 그 걱정이 되죠? 응? 그런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기 쳐서 남의 궁쳐 먹을까? 이 도둑놈아. 가른 유다, 아가니, 가족이 망해요, 가족이. 응? 여자도 시집을 잘해요. 도둑 신랑만은 같이 망한다고요. 아가니가 여리고성에 뭐 훔쳤지요? 금덩어리 외투. 그 가정 자녀까지 다 박살났지요. 우리 교훈이에요. 구약은요. 가론주다가 자살하니까 마누라 뭐 됐어? 가부 됐잖아. 예? 자식은 뭐 빌어먹잖아. 시편 109편에 나와요. 성경 빠진 게 없어요. 그게 절기를 잘 지키면요. 지나간 죄를 용서하겠대. 모든 죄를 묻어주겠대. 여러분 대통령은요. 사명권이 있어요. 그게 대통령 할락하잖아. 대통령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악한 죄수라도 대통령은 살려줘 하면 살려주는 거 법이 못 말려. 응? 그 우리 예수님이 만왕 왕인데요. 아버지 앞에 율법을 죄를 범한 이스라엘 보고요. 아버지 죄가 대신 죽으시니까 이 죄인들을 속죄해 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네, 할렐루야지요. 소리를 높여야 되지. 그래서 사는 방법이 절기에 있다는 거, 절기에. 이날까지는 예수 믿고 성신받으면 영혼권 받고 나머지는 수장절 지켜. 근데 다른 장로교회는 표면적인 추수감사절은 다 지켜요. 11월 셋째 주일이야. 다 지켜. 그 어떤 교회는요 또 8월 15일도 또 지켜. 음력 8월 15일 추석 때 여기 뭐 세문안 교회나 서울에 부패된 교회는 추수감사절도 성경적인 가을인데 8월 때는 무슨 물론 우리 한국은 조상 제사 예? 햇살 성편 만들 하잖아요. 그거 따라 사는 거예요. 물론 날짜에 대한 개념은 그 귀하지 않지만은 이 진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수르바벨의 구이사 제단 14만 4천 천년명에 돼야 되지. 아무리 뭐 추수감사절 지켜도요 하나님이 없고 구의사가 없고 세일이 없으면요 다 가짜요. 그 세계적으로 시온산에 갈 사람은 하나님 입맞은 사람만 씁니다. 14만 4천 명만. 이것이 수장절의 천열매입니다. 천열매 데렸고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그 천열매 되면요 하나님이 안 버리는데 세 가지를 책임졌어요. 첫 번째는요 20절 보면요 보호하겠다. 수장절 지키면은 내가 네 가정을 보호하겠다. 좀 줘라도 괜찮다. 보호한다잉.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20대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땅에 사자고 위에는 천사가 있고요. 그래서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은 아브라함의 약속 가나안 복지 요단강 건너갑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라는 것은 종.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그 모세를 거기 가면 망합니다. 모세가 돌던지면 망합니다. 모세가 간에 따라가면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60만 대중이 홍해는 건너서도 모세를 버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을 거머쥐었지만은 지키도 못하는데 예수가 모세인데 예수가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버릴까요? 예수 없으면 그건 짐승입니다. 그 성경에서 무신론자 공산당 북방 짐승 돈 많은 자본주의 남방 애급 짐승 그러면 유다는 뭐냐 사람 동방 사람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보호 두 번째는 번영을 말해서 25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나 어떻게 성신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절기의 법으로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자 육적인 구원입니다 육체가 먹어야 마셔야 돼요 천년시대 새 시대는 육체가 들어가서 천년을 농사 짓고 살아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지금 여러분 병 있죠 선악과가 병입니다 그래서 뭐 잠이 안 온다 배가 아프다 무슨 뭐 설사가 났다 뭐 다리가 아프다 쑤신다 머리가 아프다 안 아픈 곳이 없어 하다못해 머리털도 아파 그렇죠? 안 아픈 데가 없어 뭐 젊은이나 늙은이 어린애도 다 조사하면 아파 그게 뭐 선악과 질이요 응? 근데 병을 없애주는데 어디 가면 새시대 가면 병이 없다 그거 막 갔다 쫓겨났다 한번 거긴 가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들어가면 안 쫓겨낸다 했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근데 지옥도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교인들이 만날 졸고 앉았거든. 기도해. 하나님이요. 왜? 우리 교인들 5분만 지옥에서 구경, 관광정식을 시작해. 야, 이놈아. 5분 아니고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잘래. 들어가면 못 나오면 안 되고요. 나올 수 있다면 한번 구경시켜다. 왜?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사기칩니다. 내가 지옥을 갔더니만 누구는 얻고 있고 막 이거 막 간증합니다. 구연순 집사라는 사람이 그 전국에요. 그 사람이요 매주일 간증 나가요. 응? 때도 안 벌어 거짓말하고 성경의 지옥에 그런 역사가 누가 아무게 누가 있다 그런 거 없는데 네가 왜 거짓말하냐? 그분 아니 여러 사람. 분당에도 박목사 또 졸가들 막 응? 마개가 막 세창 가지고 막 찌른다 해 무슨 형인데 무슨 찔러 형이 찔려나 그 콩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겁준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까 지옥에 겁나 가지고 아니에요 성령이 완전 구원받지 성령 아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병을 취한다고요 그 선악과는 병입니다 선악과 뽑으면은 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수장절이 최고야 세일이 이 세일이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의 교훈이 이사 42장의 3대 절기에서 9월 9절에 세일을 구하고 43장에 세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죄가 없어요. 그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안 죽고요. 참 예뻐. 여러분 예쁘죠? 여러분 천하일색이요. 그걸 봐요. 천하일색이요. 그런데 지금은 죄 때문에 쪼그라졌지만 꼭 대추 말른 같아 그죠? 대추 말르면 쪼그라잖아 그런데 세시대 가면 다 피어나면요 그 이빨 청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 맞죠? 예수님이 신이에요 신 신은 늙질 않아요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승리 백전백승이요 31절에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렇게 가나안 복지를 다 준다는 거죠. 이 오대양 육대주를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렇게 이방족 쫓아내고 이스라엘만 이 땅에서 산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렇게 다 원론가면 안 된다. 유일신이다. 절대로 이방종교 따라가면 안 된다. 프리메이슨이 맞는다. 솔로몬에도 왜 타락했느냐. 프리메이슨이 했다고요. 두로의 나라에 연락해서 금을 보내라. 두로왕 히라마. 우리 하나님의 신을 위해 성전을 짓는데 너 백향목 보내라. 그게 솔로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제라고 삼천지혜를 주고 있는 대로 지으면 되는데 왜 유명한 성전제에서 귀신집을 만들어 귀신집 지었어요. 소름을 귀신집 지었다. 그런 귀신이 여자를 통해서 천명이 들었어요. 999명. 한 사람만 권초고 다 첩이야. 응? 이 천년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절대 이방신하고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프리메신 올무가 되었어요. 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프리메에 가입하느냐? 영광,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땅에서 이름 높아지면 됩니까? 유명하면 망하는데 땅에서는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도 버림받았는데 지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이 뭐냐? 예언서 주 남은 것은 모두가 세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세일을 창조하고 스그라 14장도 초막절이 있고 계시록 14장에 시온산 정복 오고 그럼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42장요. 자, 수장절의 결론은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수장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3대 절기가 이사 42장인데요. 1절서 4절은 유월절 메시아의 십자가 도고요. 5절서 8절은 성령의 이방에 비치고 9절은 세일을 구하는 겁니다. 자, 9절에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세일은 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여호와가 나가시는데 여호와는 영이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가 여러분을 기계를 쓴다고 도장님께서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방 대적을 치는데 목사들은 이방 대적에 겁이 나서 손잡고 춤추는 게 프리메이션입니다. 에큐메칼입니다. WCC입니다. KNCC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 됐습니다. 18절에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례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수장절 모르면은 제일 모르면은 제일이 수장절인데 초막절인데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은 넌 소경이 먹으리다 이 말이에요. 예? 소경이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소경은 괜찮습니다. 영적 소경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정상인 아니에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눈이었으면요 이거는 완전히 망했어요. 멸망이에요. 성경을 못 봅니다. 읽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 눈이 완전히 점막입니다. 캄캄한 밤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자는신 보지만요 눈 뜨고도 성경 못 깨달습니다. 그게 이사 29장 10절에 아리엘을 치면은 대적입니다. 아리엘 편이 돼야 되지. 그 예수님이 세일을 행하는데 예수 편에 예수 일꾼이 돼야 되지. 예수는 세일을 하는데 세일을 반대하면 대적이잖아요. 그 누군데? 내 종이라고 했어요. 무슨 종인데? 은혜시대 종들이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법이 바뀌어지니까 그건 못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세일을 보배롭고 종하게 여기는데 이 백성이 도적을 맞아서 탈취를 당한다 했어요. 그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줄할 자가 없도다. 이게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면적입니다. 오늘은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감사금을 내고 마음을 바치고 감사하지만은 목적은 표면의 목적은 이면에 네가 알고 깨닫고 네가 이게 다음같이 아주 먹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그런 열매가 되었고 첫 열매가 되었고요. 그러면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길을 그으리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했죠. 이 일이 세일에 장례사가 세일인데 수장절인데 오늘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포면적 추수감사 지키 이면적을 몰라요. 여기서 이면이 출발했어요. 언제 74년부터 이면적인 13만 하주 철면이 맺는 인치는 역사가 아시아 세미장막에서 동방남것에서 출발한 지가 지금 34년 되었습니다. 예? 믿어집니까? 그러면 결과는 뭐냐? 결과는 말세 사용자 특권인데 43장에 야고바 내가 너를 새로 만들었다. 너 불 속에 가봐 죽나 안 죽나 안 죽어요. 다니엘 3장같이. 그리고
19절을 봅니다. 자, 19절에요.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이전은 과거 구약에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새 일을 구하는 사람은 행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을 걸머진 사도들입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지 새 언약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이지 새 언약 아닙니다. 근데 예수는 새 언약입니다. 이걸 드러낸 것이 히브리 7장, 8장, 9장의 바울의 변론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닙니다. 새 언약에서 거듭나가지고 새 일로 왔습니다. 새 일을 다시 연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 빨리 새 일을 전하라 했어요.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겠대. 다리를 벗어놓겠대. 예? 어떻게? 새 일을 전할 겁니까? 다리가 붉어지겠습니까? 예? 예? 불견 불개요? 난 안 가르치니까. 예? 그럼 아담이가 선하고 목적이 나 똑같은 알파오메가입니다. 19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뭘 새일을 나타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사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이 실랑은 요새끼인데요. 공동부지 송장 먹는 요새끼도 송장 안 먹어 새실에 가면은 먹을 게 많어. 나를 종행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찬송 받으시려고 새 언약 새 일을 줬다 그 말이요. 그럼 열매가 돼야 농부가 마음이 기쁘잖아. 어떤 농부가 창고 이제 쭉쭉이 걷어들어요. 알곡만 들이지. 여러분 알곡이죠? 알곡 대회 가고 있죠? 혹시 또 반전 차다가 또 쭉쭉이 넣어버려 날라간 너 100% 꽉 차야 되지? 그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세일만 다 받아 먹으면 읽고 들으면 성령이 책임지고 고쳐간대요. 따라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읽고 들으래요. 그러면 재진 주제에 절기 지켜야 되지. 따라서 재진 주제에 금방지게 세일을 반대해? 반대면 해봐라. 종들이 속에 겨먹으리다. 그 따라가는 모든 양떼들이 다 빠져 죽어요. 앞에 목사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종이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를 다 확인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면 가야 돼요. 돌다리 빠져. 응? 그 확인해봐야 돼. 내가 다니는 세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인해재단인지 물어보고 알아보고 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 알아보니까 확실해요? 확실해? 그럼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왜 도망가서 왜 도망갑니까? 왜 가는 사람 왜 가요? 왔다가, 응?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유가 뭐요? 응? 안 믿은 게 가는 거, 안 믿으니까. 믿어져요? 그 사돈이 끌고 가도 안 갈 거야? 두고 보자, 이제. 사돈이 끌고 가서 가나 안 가나 두고 봐야지. 예? 가는 사람, 내 간다 하고 갈 사람 없어요. 슬그머니 빠지지. 그래서 수장전은 변화성도 새 시대 갑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31장 성가입니다. 자, 우리 영육간의 구원이 31장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이름이여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에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나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되시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아, 이거 감사금이 많아서요. 그냥 지나갑시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엄한 율법에서 주님이 대신 내를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자유를 얻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이 영생 얻은 것은 예수님 공로뿐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일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안 구하면은 주님 만날 수 없고 증거 마치야 만나는데 죽든지 살든지 주님 인도만 따라서 피팍이 많고 용이 입을 벌려도 이 장애물 경주를 거쳐가서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한다면은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우리만 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무지몽매합니다. 철은 문 악에 와갔습니다. 걱정이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도와줄 것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고 위로하셨나이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영에게 쏘가 끌려가지 말고 영을 이기는 하나님 인을 가지고 철장건세로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일매대기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손길들 주님을 받아주시고 열매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삼명 용사들 심령, 심령, 가정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